네, 안녕하세요. 전재민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드라이버 정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면 이제 똑바로 칠 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포키한 드라이버 샷 보여주시죠. 포키하진 않은데. 저는 실제로 정말 처음 보는 봐요. 거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와. 와우. 와. 거리도 거리인데요. 저는 실제로 보니까 스피드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한 번 더 쳐주시죠. 네. 벌써 제 최고 기록입니다. 우와. 우와. 사실 남자 프로들이 봐도 놀라운데 정재현 프로는 저는요 지금 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정말 맞아요. 많은 분들이 꼭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좀 되게 어떻게 공의 힘을 제대로 전달하냐예요. 백스윙 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실 때 되게 세게 치실로 위에서 이렇게 막 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허리띠쯤까지 왔을 때 이쯤에서부터 힘을 좀 준다는 느낌이거든요. 위에서 치시면 되게 훅 이나 이제 슬라이스 구질이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내려오셨을 때 여기서 허리띠춤에서 여기서 힘을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거에 다 서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와. 와. 와밖에 안 나와요, 지금. 와, 309m가 나갔어요, 지금. 아, 근데 그렇게 막 되게 세게 휘두르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뭔가 그렇죠. 와일드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 힘을 이 안에서 잘 모아서 때린다. 저는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 이 하체 움직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체는 좀 어떻게 쓰시는 편이세요? 저는 조금 여기서 복부를 조금 꼬아준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냥 여기서 백스윙 다 가기 전에 일단 하체를 좀 먼저 출발시켜주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서 그냥 아예 미는 것보다도 그냥 네. 회전을 누르면서 네, 아, 둘러준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체도 하체인데 일단은 하체를 써주면서 이 힘쓰는 타이밍을 일단 찾으셔야지 조금 거리를 더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힘을 쓰는 구간을 찾기 위해서 하는 연습 드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구분적인 거예요. 네. 여기 섰을 때 이제 가셨다가 이제 이쯤 오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하체하고 같이 이렇게 가주려고 한다는 느낌으로 힘을 좀 써주시면은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여기서 가셨다가 근데 왔을 때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돌면서 힘을 써주시는 느낌을 한번 하시면은 조금 타이밍 잡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티가 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봐도 다른 선수들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 좀 혹시 이유나 이런 것들은 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멀리 쉬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폐의 안착률을 좀 더 높여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티를 높게 쓰는 것보다도 조금 낮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 페이드를 칠 때 조금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저는 항상 조금 이제 오픈 스탠스를 쓰고 그다음에 좀 헤드를 살짝 연 다음에 페이드 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합장에서는 이제 한쪽을 일단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우측으로 좀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드 칠 때 좀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살짝 백스윙 올라갔을 때 조금 여기서 뒤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좀 가파르게 내려와가지고 조금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는 것 같아요. 저는 보여드릴게요. 와 페이드가 네 정말 미세 조절을 하듯이 네, 너무 정확하네요. 네. 들어칠 때는 반대로 하나요? 네, 구질을 스윙 플랜으로 좀 바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같은 경우 페이드 같은 경우 손이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나오는 느낌으로 쳤으면은 들어오는 반대로 조금 손이 뒤에서 와준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둘러간다는 느낌으로 쳐줘야 조금 이제 드로우 스핀이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금 셋업도 원래 이렇게 오픈이었는데 제 느낌상은 조금 왼발이 앞으로 나와있던 느낌이거든요. 네. 백스윙도 살짝 안쪽을 빼는 것도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안쪽을 뺐다가 계속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이런 식으로 그게 치는 아주 거예요. 살짝인 거죠? 네. 근데 제 느낌상은 좀 심하겠는데 사실상 스윙을 찍어보면 네. 그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드로우가 어떨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볼게요. 약간 안쪽으로 뺐다가 네, 이런 식으로 나온 느낌. 확실히 자유자재네요. 여기 나왔던 어떤 선수들보다 제일 똑바로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리는 물론이고 작년 대비 올해 거리가 더 늘었잖아요. 그 비결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를 좀 교정을 한 거죠? 예전부터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공을 치고 나서 한 이쯤까지는 조금 더 낮게 길게 빠진다는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니까 배양선도 더 좋아졌는데 이 네. 느낌이 조금 저한테 조금 더 익숙해지니까 힘 쓸 수 있는 게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제 습관이 아직도 여기서 조금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걸 방지하려고 저는 여기서 맞으면은 좀 더 여기서 맞고 공이 제 느낌상 지면에 붙어서 간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더 공을 칠 때 힘을 좀 더 쓸 수 있었던 게 아마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틀린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점인 선수의 스윙을 보니까 굉장히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스윙이 굉장히 부드럽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일 신기한 게 봤을 때 네. 소리는 엄청났네. 네. 그래도 세게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공은 맞아요. 완전 대포 터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게 저도 좀 굉장히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한테 뭐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그리고 거리를 내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팁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백스윙에서 이제 거리를 내모내시려고 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치시는 분들 되게 네. 다양하신데 그거를 일단은 힘 쓰는 타이밍을 탑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좀 끌고 와서 헐뜯쯤에서 좀 가속을 해준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쓰다 보면은 조금 공에 잘 맞는 타이밍이 있어서 그걸 조금 느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그 느낌을 조금 파악하셨으면은 이제 공을 맞고 나서 한 이 정도? 낮게 이렇게 가지려고 해주시면은 아마 방향성에서도 좀 더 득을 보실 것 같아요.